정부와 지자체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 제2 연평해전 등이 일어난 달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깁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의 보훈. 국가보훈처를 주축으로 다양한 보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보훈 사각지대로 자신이 보훈 대상자인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말로 보훈단체 또는 보훈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가족이고 단체가 어딘가 이걸 명확히 좀 알아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구청과 보훈청과 보훈처와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20년 동안 보훈 행사를 해오고 있는 단체도 아쉽기는 마찬가지. 호국 보훈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성대한 행사라도 하고 싶지만 여건에 맞추다 보니 모든 대상자를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오늘은 우리가 인원 이름만 타보니까 5개 단체만 우리가 오늘 이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는데 앞으로 좀 국가에서 좀 좋은 뭐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더 대규모로 더 크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분위기를 갈 수 아니겠나. 기초자치단체인 연제구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각종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에 남아있을지 모를 보훈 대상자, 보훈 가족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그런 보훈 가족들이 있다면 저희가 순시로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찾아진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훈청하고 연계를 하고 해서 보훈 가족들이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만큼 보훈 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